아시아 5개 지역의 17개 팀이 참가하는 2023 배드민턴 아시아 혼성 단체 선수권 대회가 2월 14일부터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서 개최됩니다. 배드민턴에서 진행되는 5가지 종목 모두를 가지고 자웅을 겨루는 그야말로 아시아의 배드민턴 최강국을 가리는 진검승부의 대회인데요. 본 대회는 2019년도 홍콩 대회를 마지막으로 개최되지 않고 있다가 올해인 2023년도 다시금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9년도엔 참가하지 않았었고 마지막 대회였던 2017년도 대회에서 결승까지 진출했었지만 당시 신흥강호로 떠오르던 일본에게 3대0으로 완패한 쓰라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시아 혼성 단체 선수권 대회의 조편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조에 편성된 대한민국. 최근 떠오르는 혼합복식의 강자, 펑양제 황둥핑조를 포함해 어리지만 재능이 뛰어난 선수들을 위주로 스쿼드를 구성한 중국은 벌써부터 세대교체를 준비하는 무서운 팀입니다. 강팀인 중국을 제외하고 역시나 복병은 싱가포르입니다. 남자단식에 필승카드 로킨유가 존재하고 여자단식에 여지아민, 혼합복식의 카이테리 제시카조 등 종목별로 내세울 카드들이 있어 방심하면 안 될 듯 싶습니다. 대회에 나서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자단식은 전혁진 선수가 빠진 가운데 조건혁, 이은규 선수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여자단식은 안수영 선수가 빠진 가운데 김가은, 심유진 선수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자복식은 파트너 경험이 있는 백하나, 이우림조 혹은 이소희, 백하나조가 출격할 것으로 예상되고 남자복식은 진용, 나성승, 진명혁 선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진용 선수는 모두와 파트너를 해본 경험이 있기에 출전이 유력합니다. 혼합복식은 현재 가장 좋은 폼을 보이는 김원호, 정나은조가 출격이 유력한 가운데 김영혁, 진용, 이우림 선수 또한 혼합복식 대회 출전 이력이 있는 만큼 보결 선수로 출전할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이번 대회의 경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월 14일 싱가포르와의 조별리그 첫 대결을 시작으로 2월 15일 우즈벡과의 대결이, 그리고 2월 16일 중국과의 대결이 차례대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배드민턴 다섯 종목 모두를 가지고 겨루는 대회 아시아 혼성 단체 선수권 대회. 대한민국은 모든 종목에서 월드투어에서 입상할 만큼 최고의 명단으로만 구성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선수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성장세를 입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쪼록 부상 없이 좋은 결과 얻고 돌아오길 기대합니다.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